어쩌다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 쇠락해가는 걸까? 아직은 생명의 나무가 역병으로 물든 대지에서 버티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갈지. 신세계에 종말의 그림자가 드리웠구나. 이 와중에 부족들은 분열하고 말았으니 이들 모두를 통합하거나 굴복시킬 절인이 필요해. 이야기의 시작이 범상치 않으니 결말 또한 비범하길 기대해보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입니다. 바이오 뮤턴트 이제 5월 26일 어제 이제 촬영을 기준으로 어제 발매한 게임이고요. 그냥 동물들 이용해서 오픈월드 스타일의 이제 RPG 겸 파밍을 하는 스타일의 게임입니다. 예고를 미리 해뒀어가지고 네, 원래부터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게임 자체가 이제 예고가 된 거는 꽤 오래됐어요. 한 몇 년 전부터 저는 이 게임을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발매를 하게 돼서 이제 출시판 기준 1.3.0 버전 기준으로 바이오 뮤턴트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누가 더빙까지 지원을 하는 갓갓 한글화 갓구라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만질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새 게임 해서 쉬움 보통 어려움 이렇게네요. 보통 난이도로 시작하는 게 게임 자체에 익숙해지는 거는 쉬울 것 같긴 한데 저는 보통 이제 어려움으로 많이 합니다. 보통 난이도는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게임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보통 난이도는 처음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하잖아요. 쉬움은 이제 게임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려움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게임은 어려움부터 해야지. 저건 메뚜기인가요? 로봇 메뚜기인가? 이 게임 보면서 생각난 게 살짝 그 호라이즌 제로던의 느낌이 있어요. 커마인가 보죠? DNA를 암호화하거라. 그래서 종을 선택이 가능하고요. 프라이머는 민첩하게 발달한 인간형 종이고 어느 정도 지능을 희생하는 대신에 날렵한가에서 능수능란함을 부여하는 유전자 변이를 거친 혼종입니다. 덤도는 가장 발달이 덜 된 인간형 종으로 부족한 지적 능력을 육체적인 힘으로. 아, 얘네 그래서 힘이 더 센 캐릭터고요. 렉스는 특별한 발달 과정을 거친 인간형 종으로 육체적 정신적 실현을 맞출 수 있는 균등한 DNA를 가진 추방자 혼종입니다. 아, 이게 밸런스 캐릭터네요. 이 렉스가 이제 밸런스 캐릭터고 하일라는 재생 능력이 발달한 인간형 종으로 극도의 강인함과 탄력을 부여하는 유전자 변이를 거진 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력하고 방어도가 높은 살짝 그 탱커형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치명타 확률이 조금 내려가 있고 일단 핍은 고도한 발달된 지능을 가진 종으로 특히 기의 힘과 직결된 재능을 타고났기에 한층 강한 위력의 초능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마법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머젤은 이상적인 종의 표봉으로 형태와 외관이 기능을 압도적으로 초월하는 방향으로 진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 보너스가 더 잘 붙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A few moments later. 직업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이제 용병이 있고요. 그래서 이중 은재 이중 손잡이로 근접 쌍수 스킬을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 한 손 근접 무기를 사용하고 근접 무기 공격이 대상에게 10% 추가 피해를 입히는 이제 스킬이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 명사수. 그래서 완벽한 재장전 원거리 무기를 즉시 재장전하고 다음 탄창을 사용하는 동안에 피해를 20%가 증가합니다. 이게 되게 좋다고 합니다. 명사수가 총이 굉장히 좋대요. 다음에 특공대원 원거리 무기 공격이 대상에게 10% 추가를 입힙니다. 다음 섬광구 능력을 할당한 키를 눌러 발사하고 바로 보는 방향으로 구체를 던져서 적중한 적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주술사 같은 캐릭터네요. 자신의 내각이공 재상이 20%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공작원에서 근접 쌍수 스킬 회피의 내각이공 20% 감소. 이거는 좀 어쌔신 같은 스타일이네요. 그 다음 파수꾼 기본 방어도가 10 증가하는 끈기가 달려있는 건 탱커 캐릭터고 근데 이 용병이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예약금의 특전으로 주어지는 그 일종의 특전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용병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게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키를 이용하여 앞으로 이동합니다. W. 여기 복잡한 과거의 주인공이 있구나. 이미 시작된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세지. 도약 토끼띠. 우리님이 교차로 서 있단다. 결단을 내리는 것과 그저 살아가는 걸 멈추는 것. 그 선택의 기로에서 삶의 방향을 정해야지. 근데 이게 소리가 굉장히 작네요? 잘 안 들리네? 이거 보니까 뭐 사운드 버그가 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둠의 붉은색과 빛의 푸른색, 당연히 어둠 아닙니까?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어둠의 붉은색이지 당연히. 오, 너의 어두운 면이야. 내면의 목소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구만. 네가 나아가면서 블루홀 균형의 메아리이자 행동 결과라 해주지. 어둠과 나는 일심동체지. 날 두고 저런 걸 본다니 믿기질 않네. 아 뭐야 이거, 선사와 악마야? 혹시 마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기다릴게. 야 그런 게 어딨어. 어둠의 길로 들어가는 게 어? 정도라고. 아 제가 이쪽을 어둠을 옹호하니까 얘가 좀 신이 났네요. 근데 이거 물 텍스처가 조금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텍스처네. 뭔가 그래픽이 살짝 좀 그 이렇게 스티커 잘라 붙인 느낌이죠.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풀이나 이런 느낌 같은 거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안티가 지금 좀 덜 걸려있나? 살짝 그 체크무늬가 있는 거 같네. 오! 공격해서 없애버렸어. 내 마음 안에서도 오 어둠이 올라가네요. 오라 응축된 어둠.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오른쪽은 언제나 옳지. 무조건 길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해골 표시가 있네요. 오 뭔가와 마주쳤나? 왕자와 버려진 시신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자연을 섭리를 거스를 수 없으며 타인의 먹잇감으로 삼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지. 시체를 보고 많은 걸 느끼네. 육식귀의 고기. 뭔가 이게 관성이 있네요. 캐릭터 자체가 움직일 때 살짝 다른 방향으로 꺾으려고 그러면은 살짝 멈칫하는데? 관성 있어. 관성. 그 노트를 살펴보세요. 더빙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싶은데 이게 소리가 최대라서. 내 컴퓨터 팬 소리가 더 큰 것 같아. 오, 이 물 그래픽만 좀 빼면은 다 나머지는 진짜 그래픽이 되게 좋네요. 오! 뭐야 뭐야 뭐야. 나 튜토리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몬스터가 나네? 아, 알트로 구를 수 있고요. 긴나래라는 사격? 아 사격! 그 총으로 쓰신다. 원숭이 바퀴. 원숭이 바퀴는 뭐죠? 점프 사격. 아 왜 철커덕철커덕거리죠? 표범의 휩쓸기. 아 우클릭이 이제 근접 공격이고. 아 패링 이런 식으로. 오 마우스로만 클릭하나 보네요. 알트의 독사 이빨. 이 콤보 공격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가 봅니다. 이렇게 백덤블링 하면서 공격하는 게 독사 이빨 공격인 것 같아요. 오 회피 근접 공격. 어에 패링 패링 패링. 신나게 공격하느라 회피를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건가? 아 회피를 하고 아 이렇게. 아 토끼의 경로. 오 액션 씬이 별로라고 들었었는데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 재밌는데? 아 저기로 들어가라는데 저기 안 들어가고 한번 좀 둘러볼게요. 아까 보니까 길이 이게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었거든? 아 나 못 가네.
Alt하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동. 모넌에서 쌍거미 이동하듯이. 이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이동 자체는. 그리고 이동한 방향하고 별개로 제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아, 아니네. 보고 있는 방향이 아니고 제 그 WASD 방향으로 움직이네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근접 스타일로 가려면은 패드로 하면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게임용 패드가 플스4 듀얼쇼크랑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구입한 몬스터헌터 라이즈 이렇게 프로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패드로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죠. 제가 프로콘은 사다는 놨는데 실은 바로 취직하면은 취직하고 라이즈를 사서 프로콘을 쓸 생각이었는데 바로 취업을 못하는 바람에 프로콘이 그냥 잠들어 있어요. 내 컴퓨터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놔져 있어. 불러서 우클릭 가는 게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동하는 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게 더 빠른 건가? 그냥 뛰어가는 게 더 빠른 건가? 아니면은 회피로 가는 게 빠른 건가? 아니면은 회피 이동이 빠른 건가? 야생동물들이 변이를 일으키기 시작했대. 어, 저렇게. 살짝 위쳐의 느낌이 나긴 하네요. 적에게 다가가 근접 공격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적을 조준하여 원거리 공격 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키를 눌러 원거리 무기를 재생합니다. 내각이공 회피변이 사용 특수공격에 해당되고 내각이공이 소진되면 해당 공격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각이공 전투 중에는 비전 속에 있습니다. 아, 이 스태미너. 스태미너가 중요하네요. 일단 뭐 쌍수무기니까요. 근접공격 위주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근접공격 좋은 것 같은데요? 되게 좋은데? 오! 오!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애를 공격한다고? 따로 그 조준이랑 이런 게 상관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고? 아... 날아가는 거 봐. 뭔가 차지 공격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차지 공격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우클릭 이동은 별로 그렇게 빠른 거 같지 않네요. 어, 더블 점프, 예, 되구요. 이런 식으로. 이런데 올라간 뭐 없나? 나는 숨겨진 거 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점프는 한 번만 공격 가능한가? 점프 한 번만, 오케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오, 예스. 이런데 뭐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높은 데서 뛸 때는 한 번밖에 못 뛰는 건가? 아니면은 두 번 점프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건가? 상호작용. 방공호 101을 탐사하세요. 뭐죠? 박스? 오, 아이템. 전격 모듈. 희귀도 40에 전기아크4, 양호4. 무기 특수효과 애드온을 발견했습니다. 원거리 무기에 결합하면은 탄약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피해 유형이 부과되고 일부적의 경우에 특정한 무기 특수효과에 저항이 있거나 취약하기도 하니 현명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탄창으로 사용을 한다. I를 눌러서 인벤토리를 열고 무기 장비와 무기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발견한 거는 동그라미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고요. 난 뭐 즐겨찾기로 아이템 뭐 지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UI 전환. 어, 지금 이렇게 몸통이랑 분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지금 끼고 있는 기본 장비들입니다. 스탯을 아직 모르니까 이게 정확히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복장 메뉴. 복장을 또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로드아웃이구나 이거. 아, 로드아웃, 오케이. 그 다음 자동인형. 통신장치라고 합니다. 뭐 기능이 있구나. 아, 손전등.
아, 이거 펫이네요. 외형도 바꿀 수 있고. 와우! 와우! 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캐릭터의 오라, 레벨과 경험치가 있고, 그다음에 아, 이렇게 어둠과 빛의 능력치가 이렇게 있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도. 지도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이죠? 아, WASD. 와우. 굉장히 넓습니다, 지도가. 가운데 뭔가 세계수 같은 게 하나 자리 잡고 있고, 생명의 나무라고 하네요. 오. 그다음에 게임 저장. 저장은 살짝 그 뭔가 플스 느낌이네. 그다음에 아까 무기 좀 보고 싶었는데, 니폰 싹둑 절단기라는 걸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폰 카타나를 끼고 있습니다. 어? 뭐야 방금? 아, 시프트 누르면 달리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의료물자 발견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가방에는 회복에 도움되는 아이템이 들어있어요. 전투 중에 생명력이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으니까 소모품을 사용해서 다른 몸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 생명력이 자동으로 재생되진 않고 붕대가 있네요. 그 다음에 메뉴 입력키를 길게 눌러서 누른 다음에 선택하여 붕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번으로 아이템 사용이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문이 있죠? 변기가 있죠? 아니, 변기에서 갑자기 생명력 회복제가 What? 오! 자동으로 매달리네. 오! 밖으로 나왔나요? 슬러지 흡혈기. 우오오오오! 오, 이거 밟는 것도 타격이 들어오네. 머리, 공격하는 순간에 머리 위에 번개 아이콘이 반짝일 때 Q를 누르면 됩니다. 오케이. 아, 이게 알려주기도 하네요. 패링 타이밍을. 아, 이거 총 쏘는 애들부터 잡긴 해야겠는데? 우후! 총 쏘는 애 먼저 잡읍시다. 오, 야. 아, 저렇게 머리 위에? 아, 오케이, 오케이. 봤어요, 봤어요, 번개 표시. 오, 야, 뭐야, 방금. 어? 오, 기저 걸렸죠? 나이스. 오! 잡기, 잡기, 오! 쩌는데? 오. 오, 잡기 기술 있네. 쓰러진 적에게서 회복 아이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쓰러진 적 중에서 강조 표시된 자를 찾아서 상호작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템으로 회복을 하면 됩니다. 소형 내가 기공팩. 알약이네요? 그 다음에 티클링 토피. 이것도 먹는 건가? 네인티. 이거 생명력 회복이고. 여기는 독극물이겠죠? 들어가면 안 되나? 어우, 빠지네. 어우, 나 몸이 좀 더러워졌어요. 아, 이거 그 기름이구나. 완전 그 태안 기름 유출 됐을 때처럼 저렇게 돼버리네. 2번, 3번은 뭐죠? 아, 이 그 무기를 퀵슬롯으로 고를 수 있고. 오, 저기 또 있네요. 우와! 아, 전투 끝나면은 체력은 회복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 얘 아까 피 단 것 같았었는데 왜 피 회복됐지? 얘가 아니었나? 회피. 회피부터. 죽었고? 오, 노! 로카붐! 그럼 안 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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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Q 눌렀는데? 헛! 자, 패링 했습니다. 잡기, 잡기, 잡기! 그렇지! 나이스! 완전 태도같이 그거 하는 것 같아. 투구 깨기. 아, 나이스! 오! 오! 파밍. 키링글 토피. 뭐, 아무 표시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아이템이 없는 건가 봐요. 표시 있는 애들만 가서 파밍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여기도 기름으로 가득 차있죠? 그럼 반대편 넘어가면 아이템 있지 않을까? 지금은 못 넘어가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원래 못 가는 건가? 오, 근데 생각보다 캐릭터 움직임이 부드러워요. 여기도 뭔가 나가기 전에 몬스터 한 마리 큰 것도 나올 것 같죠? 이런데 못 올라가나? 이것도 뭔가 컨트롤 나중에 익히면은 높은데도 올라가고 멀리도 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철의 장벽. 몇몇 적은 대형 방패 사용하고 근접 공격으로 방패를 파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그 총을 사용 안 하는 건가? 이거 총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근접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어우 야. 어우 야. 일단 회피해서 피해요. 그 다음에 원딜을 먼저 조져야 한타를 이길 수 있겠죠? 아, 오케이, 원딜러 잡았고 그 다음 쫄 잡읍시다. 헛! 아니 근데 이게 회피랑 그 반격이랑 아직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요. 오, 방금 안경 넣었죠? 오, 큐, 큐, 큐. 저기 공격하는 타이밍에는 한번 멈췄다가 봐야 돼. 어이, 뭐야, 방금 했는데? 어이, 방금 큐 눌렀어요. 에바야. 큐 눌렀어! 레벨 상승. 적을 처치하고 퀘스트를 완료하면 XP를 얻고 레벨 상승 시 속성 중 하나를 10만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움프 및 특전 메뉴에서 스킬을 잠금하지 않은 데 사용할 수 있고 메뉴는 탭키. 2레벨 되었다고 하네요. 내가 소형 기공팩 스윗 미스. 요우. 여기는 안 열리네요. 어, 여기도 뭐 아이템 있죠? 돈인가? 네인티. 그 다음에 탭키. 해서 캐릭터 속성 증가. 레벨이 오르면 속성을 하나 골라서 10만큼 증가시킬 수 있고 목록에서 증가시킬 속성 상태가 됩니다. 활력, 힘, 지능, 민첩성, 매력, 행운. 이렇게 올리죠. 아, 행운 이렇게 올릴 수 있네요. 어, 전리품 획득률 증가하고. 어, 이거, 어, 뭐부터 올리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어차피 근접 캐릭터 할 거면은 무조건 올공 아닙니까? 무조건 올공 아니야? 아니, 힘이 좋아야, 아, 그, 아이템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뭐, 생명력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스킬이나 이동속도가 높아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올공이지. 아이, 캐릭터는 올공이지. 레벨이 오르면 업그레이드 점수 없고요. 특수공격과 특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수공격을 잠금 해제해 보이도록 하세요. 그래서 근접 전투와 원거리 전투 이렇게 근접 공격, 슈퍼, 웅프 뭐 이렇게 있고요. 근접 공격 올립시다. 그래서 어, 맨주먹, 한손 절단, 근접 쌍수 이렇게 있고요. 근접 쌍수. 어, 이게 지금 알고 있는 공격인 건가요? 그쵸, 이게 아직 알고 있는 공격들 같은데? 아닌가?
두 마리의 용. 불굴의 돼지. 질풍과 같은 연속 공격으로 근접 경계를 마무리합니다. 우클릭 F. 슈퍼홍프 아이콘이 하나 축적이 된다 그러고. 이거는 원거리 공격으로 마무리. 이거 잠깐만. 한손절단. 세 차례 강력한 배기로 한손 근접 공격 연계를 마무리합니다. 원거리도 볼까요? 뭐 있나? 총난사로 근접 공격 연계를 마무리합니다. 공중 잡기 후에 드라이버 내려치기로 맨주먹 근접 공격. 와우. 와우. 이거 그거 아니야? 지구 던지기. 야, 이것도 엄청난데? 일단 이거 찍읍시다. 한국권. 한국권이 더 좋아 보여요. 알트 우클릭 F. 습득. 알맞은 무기 유형을 작작하면 특수 공격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공격을 잠금해자면 이를 조합하여 슈퍼 웅프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네요. 알트 우클릭 F. 오! 더 많은 업그레이드 점수 획득하면 잊지 말고 웅프 및 특전 메뉴에서 특전과 특수 공격에 투자를 하세요. 오! 기본 원거리. 기동 동작. 2단 점프. 오! 뭐가 많죠? 다음에 특전. 일방과 용병이 있고요. 레벨을 올려서 업그레이드 점수를 잠금 해제할 수 있고. 아, 전리품 획득량 증가가 있고요. 탈 것이 있고요. 뭐 아래에 더 많네요. 아, 레벨에 따라서 이게 또 잠겨 있네. 기충전. 탈 것 속도 증가. 저거 필수로 하던데. 내가 기공 재생 증가. 회피도 있네? 생명량 최대일 때 방어도와 근접 공격 20% 증가. 와, 이거 진짜 좋다. 무적자 이런 거 되게 좋고요. 근접 공격의 치명타 피해량 증가. 와우. 와우. 다양하네요. 일단, 뭐 숨겨지는 거 없는 것 같으니까, 갑시다. 알트, 우클릭, 좌클릭이었죠? 오, 빠르네. 구세계 클로퍼. 오. 이렇게, 알트, 우클릭, F. 아니, 알트, 우클릭, 좌클릭? 아, 잠깐만. 특수공격을 구사할 조건이 거의 갖춰졌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특수공격은 화면 오른쪽 아래 모서리 표시되고, 표시되어 있을 때 해당 키를 입력하면 특수공격 활동합니다. 항목권. 오, 야, 와우.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아까 무기 얻은 거 아니었어? 탭. 무장. 표지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써요? 뭐야, 이거? 무기가 아니야? 자, 달리다가 점프하면은 달리기 풀립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머나먼 길, 방에서 나가세요. 이건 또 뭐죠? 클로바를 여기다가 사용한다고? 아. 일단 주변에 뭐 있는지 한번 보고. 이렇게. 우클릭. 연타. 그렇지. 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나 봅니다. 아. 요호. 컷신인 줄 알았는데 또 움직일 수 있어. 이거 지금 말하는 게 내레이션이 아니고 이 메뚜기가 말하는 거죠, 지금. 토끼의 도야. 오. 오, 이상한 꽃이 피해 있어요. 모크 녀석들은 복합 장기에서 생체물질 방어? 모크 처치. 헛. 와, 이거 항목권 엄청 센데요? 아까 그 특수 탄약 들어가 있어서 센 건가?
와 졸라 쎄. 오, 얘 막 굴러다녀요. 와, 항문권 찍길 잘했다. 이거 너 엄청 센데? 생물빵은 허수했습니다. 점수의 일종으로 변이를 잠금 해제하는 상황입니다. 어, 특수 초능력 항목에서 변이를 잠금 해제한다. 어, 생물 점수라는 게 올랐네요. 이게 이 꽃처럼 생긴 데서 저런 괴생물들이 나오고 쟤네를 잡아서 얻는 그 저 포인트로 다른 걸 찍나 봐요. 그런 거 아닐까? 맞나? 저걸로는 못 찍는 거지? 변이탭에서 정신능력과 생물 유전 형질을 잠금 해제하고 저항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변이. 이건 뭐죠? 나방의 입. 오. 감염. 감염된 적은 자신의 아군을 공격합니다. 토사성, 독성 토사물을 내뿜어서 적중하는 모든 적에게 광역기네요, 일종의. 근데 영상을 봐서는 범위가 그렇게 넓은 것 같진 않고, 이거 쓰면은 되게 원, 그, 쌀도 좀 편하거든요? 버섯. 버섯? 입자 방출에서 입자에 적중당한 적에게 모든 방사능 피해. 와우. 폭풍뛰기. 와우! 이거 둠피스트인데? 어, 점액 거품. 아, 이거 프로모션에도 나왔던 거네. 적들 다 그 달라붙게. 어, 그치 그치 그치. 막 이런 거 있고요. 진흙권. 이건 뭐죠? 아, 띄우는 거야? 공중 콤보기야 이거는? 거북이 영상. 아, 저렇게 뒤집어서도 저렇게 내려가는 거야? 어, 이동기네, 저거는. 나방에 입 하나 쓰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이건 또 뭐지? 와우, 와우, 와우! What? 절멸. 와. 와, 이거 되게 멋있다. 화염구. 빙결. 염동력. 와. 염동력 쩌는데? 아, 이게 어둠의 오라가 필요하대요. 하늘불똥. 어? What? 메테오 스트라이크야? 와. 별게 다 있네. 저항. 아, 이게 저항이네요, 저항. 아, 저항. 저항도 올릴 수 있고. 그럼 결국에 이 포인트로는 이, 그런 거밖에 못 쓰네요? 나방의 입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아니면은 모아서 딴 걸 찍을까요? 그냥 일단 찍어보자. 어차피 나중에 다 찍겠죠, 뭐. 이거 배워봅시다. 나방의 입. 이거를 어디 할당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이 키에 놔봐. 아, 가운데 마우스 버튼. 아, 이거 누르고 이 키. 어, 오케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찍는다고 합니다. 지도는 뭐가 찍혔나요? 아, 뭐 위치 찍혔다고? 오케이. 좋아요. 다음에 제가 저기서 들어온 거죠? 맞지? 내가 아까 여기로 적들 날려보내지 않았나? 적들 다 없어졌나 그새 벌써? 어, 내가 여기로 왔었고. 저 밧줄 타고 올라가면 되나 봅니다. 호잇. 어허. 숨겨진 아이템 없는 게 좀 아쉽네. 저런데도 건너가면 뭐 있지 않을까?
봐봐, 저기 상자 있잖아요. 그쵸? 오, 벽타기가 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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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붕대, 아, 뭐야? 붕대해주는 거였어? 숨겨진 무언가의 아이템이 아니야? 일단, 숨겨진 요소가, 어? 잠깐만. 저기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저기 갈 수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여기. 봐봐, 안에 뭐 있다. 그치? 오, 소형 생명력 회복제. 숨겨진 게 아예 없는 게임은 또 아니네요. 잘 보면 또 보이네. 근데 뭐가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그 눈에 띄게 알려주는 건 아니고 또 제가 직접 잘 찾아야 되나봐요. 근데 게임이 살짝 렉걸리는 것 같은 건데 기분 탓인가? 그냥 이런 그 파티클 입자가 많아서 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나는 항상 녹화할 때 보면은 렉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제가 방송이랑 항상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제 모니터는 165프레임을 지원을 하고 녹화는 60프레임으로 지원함 그 찍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제가 녹화할 때는 약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프레임이 떨어진 상태로 보는 거라 내 눈이 이상한 건 아닐 거야. 뭐 지도가 있네요. 파멸이 임박하자 독산오른 자신들만 살아남을 요량으로 방주라는 배를 건조했고 너무 늦었던 걸까? 그들이 남긴 단 한 척의 방주에 담긴 비행기로 보면 다른 방주들은 하늘 너머로 날아갔음을 유추할 수 있지. 우린 이전에 왔던 이들의 종족을 위해 새로운 고향을 찾아낼 거란 희망을 잃지 않았던 모양이다. 더빙 목소리 좀 잘 듣고 싶은데 진짜 너무 안 들린다. 사운드 패치 해주겠지 나중에? 이건 뭐죠? 퍼즐을 발견했습니다. 퍼즐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 이를 풀면 새로운 길이 열리거나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곤 합니다. WS를 이용해서 선택 노드를 변경할 수 있고 QE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남은 회전 숫자가 있고 지능이 높을수록 회전의 속도가 증가하고 그래요. 뭘 하라고? 서로의 색깔을 일치하도록 각 노드를 회전시키십시오. 무슨 소리죠? 아, 이런 식으로? 조종? 이 불 켜지는 걸로? 아, 이런 식으로 하라고? 뭐야? 어? 독산을 주식해서 이것도 뭐 포탈이나 블랙메사처럼 한 기업이 또 세계를 망친 건가? 그런 거 같죠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이 세계관은 또 쓰레기가 문제네. 쓰레기 하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그 뭐였지? 토르. 그 마블 토르 시리즈 보면은 쓰레기로 된 그 세계가 있잖아. 뭔가 그런 거랑 좀 느낌이 비슷한 건가? 사람들이 알던 세상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 결국 예전의 모습 영원히 되찾지 못하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만 남게 된 게다. 그렇다고 합니다. 오, 불꽃의 피웅피웅 소리는 절대 좋은 징조가 아니지. 저 문 뒤에서 들려오는 게다. 경고라벨이 붙어있구나. 상자가 뇌를 녹여버릴 수 있다는데? 예? 이거를 열려면은 무조건 이걸 한번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
합선을 일으키려면 어느 정도 버즈를 불어야 할 게다. 어. 어, 된 거죠? 어, 아니, 맞췄는데 갑자기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순간 내가 잘못해놨네. 노사? 적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하려면 적이 기절을 합니다. 아, 공중타. 아, Q를 눌러요. 저 친구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 청소부와의 싸움. 오, 이 쫄이 너무 많은데요? 강목권. 강목권! 강목권! 아, 너무 좋아. 이거 찍길 잘했어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스킬이? 짱인걸? 그래도 뭐 아이템이죠? 이건 자원 같은데. 널빤지와 고철. 댄디 캔디. 나이스. 여기도 아이템. 댄디 캔디. 뭐 올라갈 수 있는 곳이 하나 있고, 이 시야가 조금 불편하네요. 완전하게 올라가진 또 않네. 박목권? 새로운 친구와 오랜 친구. 요! 얘는 뭐죠? 수달인가요? 바다 표범인가? 안 들려, 잘. 아, 이 다른 동물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 그 옆에 붙어있는 메뚜기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건가? 기억하다니 뭘? 뭘 기억해? 루팔루핀이 옛 마을을 습격했을 때 무슨 연유에서인지 널 살려두지 않았더냐. 분명 어떠한 의중이 있었을 거다. 다만 무슨 소리죠 이게? 왜 그랬냐는 거지. 뭔가 제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네요. 과거를 현재로 이끌어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얘가 입고 있는 옷 되게 멋있다. 살짝 그 중국풍이긴 한데 제독 같은 옷 같기도 하고. 이 무마의 제자들은 분열되어 이 땅에 내린 역병에 대응하고자 부족을 결성했지. 뭐지? 뭔가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민족의 대통합? 모자 뒤로 칼 있는 거 되게 거슬리네요. 종족을 감추고 난 뒤 부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지. 시간은 흘러 제자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렸어. 아도 와마와 셋라라라라라. 생명의 남과 아니었더라면 살짝 그 나그나로크 세계관인 것 같기도 하고, 생명의 나무 이런 게. 보통 나무 하면은 그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나? 아까 말했던 토르도 나그나로크 신화일 거예요. What? 아주 멀고 먼 옛날. What? 오, 풀 흔들리는 거 봐요. 어, 여기 왜 못 지나가지? 나 되게 조그만해졌어. 이런 데 숨겨진 아이템 없나? 오. 뭐 풀떼기들이 다 살아있는 거 같네. 여기 뭐 신사 같은 곳인가요? 살짝 뭔가 일본풍인 것 같으면서도 중국풍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기 동남아풍 같기도 하고. 얘는 뭔가 생긴 게 좀 엘비스 프레슬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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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생겼어? 진짜 뭐 인형 하나 만들려다 실패한 거 아니? 네 어머니한테 여기 간다고 알렸는지도 궁금하다는데. 엄마 딱히 걱정 안 할 텐데? 저 실제로 저희 엄마도 저 잘 걱정 안 하거든요. 이 중간중간에 이 웅얼거리는 건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진짜 생긴 게 너무 웃긴다. 이름도 구닥다리야. 웅얼거리는 거 그냥 넘길게요. 감자인? 감자인?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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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풀. 뭔가 진짜 나무가 DNA처럼 생겼네요. 꼬여있는 게. 오, 이 생각보다 되게 크네. 일단 여기 그 주변을 좀 둘러보도록 할까요? 물이야 이거? 뭔가 점프 뛸 때마다 이 승용권 같은 바람이 나오는 건 뭐지? 아니 승용권을 쓰는데 점프만 하는데? 뭔가 그거네요. 도장 같은 건가 본데? 일단 가라는 대로 가봅시다. 뭐 어차피 초반이라서 초반에 뭔가 숨겨진 거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겠지만서도 또 둘러보게 되는 게 제 어쩔 수 없는 강박. 일단 가봅시다. 와, 한 시간 후딱 가네. 오, 뭐야 이거. 오, 진짜 반짝거리네. 뭔가 그 블랙메사의 젠 스테이지 가면은 이런 거 되게 많은데. 해지버 우클릭으로. 그렇지. 노노를 찾아냈구나. 자신을 자랑스레 여기려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뒤에 배경 처리가 조금 모션 블러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 펜사이가 순환을 완수하고 생명의 나무로 자라나려면 노노의 내각이 내각이고. 펜사이가 뭐야? 일전에 만났던 조그마한 나무. 언젠가는 생명의 나무로 자라나서 자연의 은혜를. 여기 조그마한 내가 노는가 보죠. 펜사이가 이 땅의 심장이 될 게다. 그물이 필요하고 그물로 접으랍니다. 자신의 그물을 빌려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조심스레 다루려. 진짜 그물이네. 고리 그물 입수. What? 헛? 이게 잡는 거 아니야? 바로 앞까지 가서 잡아야 돼? 태어난 이후로 그물 던지기에만 매진한 듯한 솜씨. 계속 도움을 베푼다면은 그 역시 고마워하겠다. 펜사이 나무의 뿌리로 이동 인도해야 할 노노가 산더미이기도 하고. 어디서 찾아? 반짝풀에만 있고 자연 안반에서 광물질을 빨아들이는 풀이라서 축축한 동굴 안쪽에서 주로 자라. 나무가 세상을 지탱할 정도로 크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하는구나. 노노와 나무가 하나로 이어지게끔 하는데 집중해야 돼. 일단 펜사이로 가서 노노를 놓아주거라. 얍. 퍼허. 물에 빠지면 죽나? 뭔가 여기 그 불소 에서 처음에 하다보면은 무성이 사부가 여기서 알려주잖아요. 옹기조식 하는거 거기 동굴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 불소도 맨 처음 튜토리얼 하면은 이런 동굴 들어와서 웅기조식 하거든요. 막 원 안으로 나가서 웅기조식 하라고 막 뭐라 하거든. 쿠사리 주거든. 살짝 비슷해. 별의별 게임이 다 생각나. 와, 이렇게까지 자란다고? 쩌는데?
야, 이 성장 비약 쩔어. 그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 펜사이를 생명의 나무로 길러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겼다고 말하는데, 마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만들 거야. 언젠가는 세상의 평화도 사라지게 될 거다. 세상의 평화도 사라지게 된다고? 네 어머니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겠지. 이전 세대 사람들이 무모한 짓을 벌이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아잖니. 이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린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두 세계의 산업발전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대지마저 쓰러질 터이니. 아무튼 네 어머니께서 찾으러 다니시기 전에 마을로 돌아가 보렴. 정말이지 수고가 많았다. 얘는 진짜 그냥 그 이 도장의 스승 같은 존재인가 봐요. 엄마를 걱정하게 만들어서 안 되겠지? 맞아, 네 어머니도 생각이 많으실 거야. 지난밤에 제자들과 함께 루핀의 야행지를 갑습했더니 좀 쉬기도 해야 되겠고, 과연 포식자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지. 어머니도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인가? 어머니도 뭔가 있는 것 같죠? 자꾸 언급을 하는 거 보면. 그 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생명의 나무를 기르는데 바친 하루하루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건만, 허수고인 건 아닐까 들었구나. 종말의 날이 시작된 이후에 생명의 나무가 죽어가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세계 포식자들이 출몰한 거겠지. 종말의 날. 세계 포식자. 세계 포식자 뭐야? 토선을 주식회사가 이 세상에 종말을 불러놓은 이후로 유전혁명이 일어났고, 세계 포식자의 DNA가 폭주하는 계기가 되었어. What? 아, 기분 나쁘게도 서쪽의 끝이네. 기즈모는 맥톤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서쪽 뿌리 끝단에 있는 전보 포프를 처치하게 도와달라는구나. 아, 뭐가 움직이네요. 아, 이게 뭐가 있네. 위즈는 여전히 옥토포드를 수리하고 있는데, 북서쪽 뿌리 끝단 수면 아래에 기거하는 머크퍼프와 결단을 내려면 장치가 필요해. 아, 뭐 또 각 뿌리마다 이렇게 보스급 몹이 살고 있고, 그 보스를 잡으려면 또 뭔가 준비를 해야 되나 보네요. 노코와 엠즈트를 길들여 동쪽 뿌리 끝단. 구프가 드디어 구글라이드? 구글라이드? 너울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기계인데, 남쪽도 뿌리 끝단에서 포키퍼프에 닿는 수단이 되어줄 것이다. 오, 이름들이 다 특이해요. 노서말에 따르면 그의 친구들이 세계 포스터에 맞설 채비를 하고 있다는 모양이야. 뿌리마다 한 명씩 받기로 했어. 앞에 펼쳐진 길이 순탄하진 않을 거고, 너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는 자기 친구들은 혼자서 강연하지 않다고 하네. 그러네, 얘가 하는 말을 메뚜기가 번역해주는 건가 봐요. 나무를 구하지 못하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는구나. 그래요. 그러면 세계 포식자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친구들이 각 세계 포식자를 상대할 무언가를 마련했고, 맥크톤, 옥토퍼드, 엠즈트, 구글라이드는 완성해서 사용한 일만 남았고, 아무튼간에 부족전쟁은 세계포식자 문제에서 소임을 해낸다면 다시 만나게 될 거란다. 어? 오! 막대 건물 얻었습니다. 아까 그 어릴 때 봤었던 그거죠. 또 다른 세계. 뭔가 그 열매 같은 게 들어있네요. 이 노사라는 사람 여기 사나봐요. 대화가 다시 걸어지진 않고. 잠겨버린 문! 문을 강제로 여세요. 아, 이거 빠루로? 아, 아까 얻었던 빠루가 이럴 때 쓰는 건가? 가장 빠른 출구는 녀석들이 들어온 지붕을 통하는 게다. 밧줄도 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방공호101 나가기. 뭐 더 이상 뭐 숨겨진 녀석 없는 것 같고 나갑시다. 야, 생명의 남은 죽어가고 있단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도와주지 않으면 환경변화는 고사하고 세계 포식자의 맹공도 견디지 못할 거야. 아, 배경 되게 좋네요. 되게 뭔가 현대틱하면서도 자연틱한 바이오 뮤턴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나 봅니다. 벌써 로고가 한 두세 번은 나온 것 같지만. 오, 제공 익스피리먼트 101 더 어드벤처 비긴스라는 도전 과제를 달성했습니다. 전력 질주. 오,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정표? 지도제작 관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곳을 살필 수 있어. 이거 그 웨이포인트 지도에 찍고 이걸로 나중에 빠른 이동하고 그런 건가 보다. 그쵸? 아, 오줌 누는 거야 지금?
그러네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잠금 해제하고 잠금 해제한 이정표를 통해서 빠른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M키를 눌러서 이제 지도를 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누르니까 지금 이렇게 오 이렇게 땡기니까 되게 자세한 지도로 나오네요. 이게 실종의 숲, 너울군도 죽음의 영역, 메아리 평원, 넙스톤이, 프레키리 브리즈, 돌다지 사막, 마시모리 수렁 뭐 이렇게 있네요. 오 생기방기? 이 파이프 토가는 뭐죠? 일단은 예 좀 가봅시다. 오오오 와우 와우 What the? 뭐냐 저거? 뭐야 저거? 아 제가 세계 포시자야? 아 확실히 세 보이네요 저거. 보통 내기가 아닌데? 이런 거 폭포 뒤에 무조건 국룰이죠 이런 거? 봐봐. 대형 내각이 공백. 아 뭐야? 소모품이잖아. 헛. 이게 달리는 모션하고 안 달리는 모션하고 차이가 있어서 진짜 좋다. 내가 달리고 있는지 안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네. 앞으로도 놈들은 다른 마을을 휩쓸고 지나갈게. 이렇게. 마을에 가서 뭐 이렇게 단서를 찾고 뭐 그런 건가? 저기 누가 있구나.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어서 다 해. 오 뭐야? 누가 살아 있어? 야 너도 보통 내기가 아니다. 오 아이템. 헐. 야 이거 시체 너무 좀 징그럽지 않아요? 살짝 그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지려고 하는 걸. 세계 포식자가 다른 거주지에 삼상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설마 이런 곳에서 출현할 줄은 몰랐어. 내면의 조화는 전체를 이루는 두 부분으로 나뉘며 세상 만물과 함께합니다. 가끔씩 나타나는 행동과 대화 선택을 통해서 내면의 조화를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보통 그동안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로 모여 우리의 총체성을 이루기 마련이니까 행동의 균형은 오라의 점수로 반영돼서 이렇게 산출된 오라 점수는 다른 캐릭터와의 대화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공개가 계속된다가는 생명나무가 살아남더라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네가 이곳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진실한 자세를 지켜왔다는 직감이 드는구나. 코로나 정신의 사단과 상호작용을 하면은 정신능력을 잠금해제하는데 정신점수를 얻고 정신능력은 필요한 어둠 또는 빛 내면의 조화 수치를 도달해야지만 잠금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운명은 알아서 살도록 해.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내가 도와줄게. 고맙다고 하는구나. 아직 네 내면에 빛주는 불꽃이 남아있나 본데? 아리가토. 역시 내면에 빛의 불꽃이 담겨 있었군. 벌써 그렇게? 바로 그거야. 불꽃이 커지기 전에 꺼버려.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굴 필요 없잖아. 내면의 마음이 보이는 게 너무 웃겨요. 없애버려. 어차피 불꽃은 또 피어나긴 마련. 뭔가 성우들이 귀엽네 참. 난 이 게임이 풀더빙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정신점수 획득했습니다. 변이 메뉴에서 정신점수를 활용하여 초능력을 해제할 수 있고 일부 초능력은 오라 점수를 잠기했습니다. 정신점수를 이용하여 현재 오라의 색깔이 같거나 색깔이 없는 초능력만을 잠금 해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도 노사가 있구나. 중요한 걸 깜빡한 뭐야? 야 휠체어 이끌고 여기까지 나왔다고? 뭐요? 부족의 자원을 부족의 지원을 받으려면 좀 더 수월하게 세계 포식자에 맞설 수 있을 거라고 하는구나. 두 부족이 있는데 작은 이 부족이 너에게 유력한 후보일 것이다. 천지의 선월법과 공포의 존재를 거듭나는 걸 우선시하는 이들이니까 어느 쪽을 고르든 그리 수월하진 않을 거고 부족 간의 분쟁이 사상 최악으로 치달은지라 언제 전장이 일어나도 일어날 게 없, 이상할 게 없어. 여기 있네요. 아 이거네. 뭐야 이건 뭐야 이건 그럼. 미리어드는 세계 포지션을 저지하려는 신념 리바이어던들의 노을의 심연. 산산이 조각난 세계에서 모두를 위해 행동하니 합세하는 것이 논리적인 판단으로 비치겠지. 다만 올바르다고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히 모든 행동이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죠. 작은이 부족의 신념은 언제나 하나였다. 작은이 부족과 이거 이렇게 두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세계를 복원하려면 정화는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세계 보시자로 하여금 생명의 나무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어. 하지만 작은이 변을 드는 게 무조건 나쁘단 얘기는 아니야. 운명은 길을 찾게 되어 있거든. 선택을 하라는 건가? 아이고, 나 대화 넘겨버렸다 실수로. 부족 태사부, 특히 작은이의 태사부. 작은이의 태사부는 네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하네. 최소한 한 부족은 꼭 찾아가서 너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부족은 세계 포식자의 마 작은이를 골라야 할 이유가 있어?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것 같구나. 작은이라면 함께 미리어드 부족에 맞설 사람을 함께 받아줄 거야. 자기는 생명의 나무 아래에 있을 테니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때면 찾아오래. 부족 전쟁과 세계 포식자 문제 소임을 해낸다면 다시 만나게 될 거란다. 현재 미 시작한 퀘스트는 일지 최상단에 표시되고 일지 탭을 열고 다른 퀘스트를 선택하여 추석할 퀘스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튜토리얼과 대화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키를 눌러서 아무 때나 일지를 열 수도 있습니다. 작은이 또는 미리어드 세계 포식자 앙숙의 부족을 정복. 아 또 오 그렇다고 하네요. 부족 어 극한의 어둠 뭐지? 미리어드 부족은 대의와 명예의 규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미리어드 부족은 부족들을 통합하고 세계 포식자를 처치하여 생명의 나무를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뭔가 거창하네요. 그 다음에 로터스 부족은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 완벽한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고, 로터스 부족은 부족들을 제압하고 세계 포식자들을 방관하여 생명의 나무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 여기도 방관이야 여기도. 그 다음에 앙카티 부족은 결속을 통해서 세계를 조화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부족들을 통합해서 터치해서 구원을 하자. 아 이게 각자 그 이해하는 내용이 다르네요. 그 다음에 작은이 부족은 다른 부족을 정벌하고 세계 포식자를 방관하여 나무를 파괴하도록. 작은이 나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생긴 것도 좀 너무 외구 스타일인데? 네트라 부족은 자유를 미덕으로 삼고 지켜나가는데 노력을 하고요. 부족들을 분리된 상태로 두되 세계 포식자를 처치하여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뭔가 그 히어로 느낌의 그건데요? 그 동물의 숲에도 보면은 1호, 2호, 3호, 4호 걔네들 있잖아. 걔네들이 입은 옷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네트라 부족. 그 다음에 피츠 부족. 자연 진화와 적자 생존을 교리를 신봉하고 부족들을 정벌하고 세계 포식자들을 방관하여 나무를 파괴. 왜 나무를 다 파괴하라 그랬네. 좀 파괴가 셋이고 구원이 셋이고. 근데 부족을 통합하는 애들이 둘이 있고, 통합 처치 구원, 통합 처치 구원. 앙카티랑 미리어드는 거의 비슷하네요 스타일이. 근데 네트라는 통합은 아니야. 대신에 처치랑 구원은 하고 싶어 해. 그 다음에 제압 방관 파괴, 정벌 방관 파괴, 정벌 방관 파괴. 이씨 이 전투민족들. 나는 개인적으로 앙카티나 미리어드를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살짝 이슬람풍이고. 앙카디가 되게 괜찮네. 아무튼 지금 미리어드나 작은이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미리어드 가고 싶은데? 미리어드 찍어놓고 갈림길이다. 터널과 붕붕이 다리.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여기도 길도 선택해서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이런데 한번 들어가 봐야죠? 어?
수영하면서 에너지 닿네. 저 에너지 다 다른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면은 죽겠죠? 그리고 물에서 빠져나올 때도 되게 저 기력이 많이 소모되는데? 제가 알기로 나중에 배 같은 거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거 나중에 물은 오 뭐야 이거 어 얘네 걔네 그 미리어드 부족이랑 딴 애들 아닌가? 박물관! 박물관! 에야하우! 아, 박물관 쩔어요. 야, 나 니네 도와줬어. 뭐 안 주니? 경험치 주고 끝이야, 그냥? 자, 레벨 찍을 수 있고. 힘! 힘! 무조건 힘! 아, 항문권으로 들어가서 이거 불굴의 돼지 이거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잠금 해제! 우클릭 우클릭 F로 발동합니다. 와, 근데 이것도 쩌는데? 아니 근데 그 순간이동 이게 너무 쩔어요. 나 이거 할래. 이게 너무 쩔었는데? 가미나리의 호흡 1의 가다 핵력 1000. 이거 딴 걸 아예 못하는데요? 와 마이너스 됐어. 마이너스까지, 와, 마이너스 143. 와, 마이너스 되면은 이거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봐. 와. 다른 거는 할 수 있는데, 저거 마이너스 되면은 찰 때까지 못 쓰나, 얘? 왜 이렇게 내려가는 길 있고.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한번 마을, 어, 여기 깃발 있네요. 오줌을 누워서, 지도에 표시를 합니다. 오, 이렇게, 살짝 밝아집니다. 헤이요.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 이방인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태사부와 할 얘기가 있어요. 네가 시간을 내어 태사부를 만나러 왔다고 해서 태사부가 짬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구나. 그래도 굳이 막진 않겠다는 건. 그래? 그럼 들어보내줘. 오. 뭐야 이거 쩌는걸? 뭔가 동글동글하게 되게 귀여워요. 햄스터 같아. 미리어드 부족은 대의와 명예의 규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한단다. 부족들의 통합이야말로 평화를 되찾을 유일한 방법이지. 좋은 좋은 그 멘트다. 마인드다 마인드. 이들의 대사부는 세계 보시장을 쓰러뜨리고 생명의 나무를 공룡이야? 도마뱀이냐? 생명의 나무를 구해야만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따르는다. 부족 대사부로서 미리어드의 본산에 온 걸 환영한다는구나. 비복 하이드아웃. 네가 찾아오길 기다렸다. 네가 찾아오길 기다렸어. 어떤 자유로운 낭인이 대장정을 넘어서 방공호 101을 지나서 성전을 버린다는 소문을 퍼졌다구먼. 성전을 버린다는 소문이 퍼졌다는구만. 대장성? 대장성이 뭐야? 자신들의 저편, 네가 온 황무지를 분리한다는구나. 다만 네 기억에는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텅 빈 공백처럼 비어있다는 것 같아. 따라라라군.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황무지처럼. 어제 손님 기뻐. 아, 라떼는 시전하는 분이네. 태사부 때로는 한 기억에 다른 기억을 불러오기도 하고 네 무마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오랫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어. 웅프의 초대 제자 중에 하나였다구나. 예? 제자요? 본디 6시였지만 루파로핀
이 옛마을을 공격한 이후에 갈라서가 말았고 각자의 가치관을 따르는 새 부족을 세웠고 재앙의 돌에 함께 반목이 깊어졌다는구나. 아 얘네가 그 제자 6명이 각자 부족을 이룬 거야? 부족의 통합, 대의를 이해, 명예와 규율. 세상의 어둠은 언제나 존재하기 위해 빛이 그 위를 비춰 순수로 증명할 수 있다는구나. 그러니 자신들의 부족을 통합하고 세계 포식자를 쓰러뜨려서 생명의 나무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다는구나. 게임 최종 목표를 생명의 나무권으로 설정합니다. 패배한 앙숙 태사부의 운명을 정할 때 통합 또는 제압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르면은 무조건 구하는 세력으로 가는 거고. 들어가! 이게 바로 힘의 증거란다. 태사부는 저울의 균형을 자신들에게 기울일 기회를 찾고 있고 너를 포섭했으니 다른 부족으로 통합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는데 첫 번째로 자그니 부족을 도모하고 싶다는군. 거기는 통합하기 싫다는데? 두려움과 증오가 자신들을 정복자로 만들 거라 믿고 부족을 정벌하고 생명의 나무로 파괴한다고 해서 내 속들의 원하는 시작이 되진 않을 텐데 그저 모든 것이 종말을 끌린 것을. 오 얘가 나보다 훨씬 크네요. 작은 줄 알았는데. 미리어드 생력 세력과 동맹무증. 평화를 바라던 이들도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겠어. 다른 길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전쟁 없이. 적을 공격하지 않으면 널 먼저 공격할 수 있구나.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요. 선빵 필승이란 얘기가 있잖아. 앙숙의 전 조기지를 점령하고 부족의 힘을 깎아내 저들의 본산에서 대사부와 결판을 내야 한다는. 어? 아 진짜로 전쟁을 하는 거야 이거? What? What? 작은이. 작은이. 뭘 꼬라봐? 장대 휘두르는 거 살짝 조준곤 느낌이 나네요. 저들은 나에게 자비를 바라는구나. 전쟁의 결과는 너에게 달렸어. 내가 이제 이 세력이 용병같이 해서 싸우는 건가봐요. 전초기질 처리하고 태사부에게 도전해서 부족을 통합하고 땅을 함께 쓰면 되겠구나. 또 땅을 함께 써? 통합을 위한 도전이구만.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게 되었으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새록 떠오른다는구나. 미리오드가 원하는 건 부족의 통합이야. 대의를 이해하고. 아까 한 얘기잖아 이거는. 그때 친절하고 순수한 영혼이 선을 행하려는지. 아니 나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무를 파괴하기 싫을 뿐이에요. 딱히 나 자신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야. 되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냐는구나. 앙숙의 첫 전초기지로 가는 길에 있는 옛 마을을 들리면 가족? 옛 마을? 시간도 장소도 달라졌지만 그래도 네 기억이 지금 보니까 내 거 총도 되게 크네요. 총이 나만 한데? 동맹. 나 근데 뭐 주는 건 없어. 동맹인데? 동맹을 어? 잘 맺고 싶으면은 뭔가를 줘야지. 이거 너무 아니란데요 쟤는? 내가 배신하고 갑자기 어? 최전방에서 돌아서면 어떡하려고. 뭐 아이템을 줘야지. 야 빈손으로 동맹 받아주는 게 어딨어. 뭐라도 줘야지. 안 그래? 안 그래?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메뚜기에서 빛 나오는 거 봐요. 아 메뚜기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메뚜기가 손전등을 들고 있네? 마나프페이의 빵깨는 주시. 당장은 괜찮더라도 뭔가 NPC들 하나하나랑 말하는 게 가능은 합니다. 어? 비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려줄 가능성은 적고 주속성 중에 하나를 활용해야 되고 주속성을 활용하면은 알려줄 확률이 상승하고 실패하면은 속성일 수 있습니다. 예? 인근에 아무도 모르는 흥미로운 장소가 있다는구나. 근데 당장은 얘기해줄 마음이 별로 안 든다는. 그럴 거면 애초에 얘기를 왜 꺼내? 비밀을 털어놓을 만큼 네가 매력적인지는 모르겠어.
아. 이게 실패하면은 매력 점수를 잃는다고? 대신에 이걸 하면은 성공 확률은 적은데, 그건 없고. 저는 도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뭐야, 알려주네? 뭐야, 그냥 알려주는데? 땡큐! 상점인가요, 이건? 포장돼 준다고? 와우. 고객이 되어줄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라는데. 어?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아이템 유형이 존재하고, 부품을 살수 있고요. 판매도 가능하고. 내 돈이 지금 설마 6천, 아니, 뭐, 0원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 이게 지금 소총이라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뭐야, 이거 스탯 제한이 있네? 어? 뭐야, 이거 막 쓰는 게 아니네? 잠깐만! 야, 이거 속성 제한 있다! 그냥 이거 스텝 막 올리는 거 아닌가 봐요. 오 마이 갓! 전설! 와. 지금 원거리 무기만 파는 상인이네요. 근접 무기는 또 다른 데서 살수 있나 봐. 여기 있다, 있다. 근접 무기. 재고 들어왔대. 오, 근접 무기랑, 와우! 네모 칼날. 길쭉 절단기. 망치머리. 기가블레이드. 이게 양손절단이라고 써있는 걸 지금 사야 되는 거잖아요. 와. 잠깐만. 근데 민첩성 제한이 있는 게 있고, 힘 제한이 있는 것도 있나? 힘 제한은 딱히 없네. 뭐야? 이거야, 이거. 양손절단 무기. 얘네를 사야 돼. 민첩성 제한이 있어. 이건 살수 있네요. 대형 칼날. 잠깐만. 아니, 못 사는구나. 나 돈이 없구나. 이거 왜 그러면 이게, 레벨. 잠깐만. 분쇄 무기는 뭐야? 이게 둔기고 지금 칼이고 뭐 그런 차인가? 내가 지금 한손절단 무기 이거를 지금, 아니구나. 양손절단이 두 손으로 드는 거고, 한손절단이 한 손으로 드는 거네요. 아, 그럼 한손절단 무기를 사야 되네? 에드온이랑 이런 부품 자체는 무기 데미지 같은 거를 늘려주는 건가 봐요. 여기도 상이 있네? 방어구? 방어구. 방어구도 한번 보자. 오! 넉넉한 재킷. 오! 금속 어깨 다 덧대. 치마. 이름이 왜 이래? 이게, 내 캐릭터가 이렇게 입어보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지원을 안 하네요. 조금 아쉽네. 이렇게 상점가가 있고. 인근에 아무도 모르는 흥미로운 장소가 있다는구나. 근데 당장은 얘기해. 여기서 존중해주기 이걸 하면은 그냥 넘기는 것 같아. 그쵸? 그러면은 저장을 하고 일단 말을 걸어요. 설득을 합니다. 와, 이게 스탯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야, 이거 말투가 좀다 너무 좀 그러지 않냐? 빨리 불어. 협박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는구나. 야, 어?
아니 말하면은 알아들어야지. 어딘데? 아니 나는 딱히 화낼라 그런 게 아닌데. 아니 선택지가 저거밖에 없잖아요. 네가 빛보다 그림자를 좋아하지만 미리어드와 손잡은 건 옳은 선. 아니야. 나는 이렇게까지 말할 생각이 없었어. 아니 그 대화가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요. 나도 그렇게 말하기 싫었어. 암튼 예, 녹화가 너무 길어지면은 제가 편집하기 힘드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도록 하고, 아마 저 혼자서 게임을 조금 더 진행하고 나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 같은 것만 촬영해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에는 방송으로 또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게임 자체는 초반 한두 시간 했는데 되게 재밌네요. 이 게임 사실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평가가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아 예고 캔이 했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 재밌는데? 아 나는? 아 나는 지금도 되게 재밌어요 게임이. 뭐 참신해. 아무튼 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찾아뵙도록 하고, 게임은 바이오 뮤턴트라는 게임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였습니다. 뿅! 항무권!